넘어질 것 같은 빙판인데요. 이 빙판이를 요리조리 내 맘대로 움직이는 기분은 어떨까요?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스케이팅. 스피드와 빙판의 짜릿함까지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지닌 스케이팅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져볼까요? 스케이팅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근력, 지구력, 순발력 등의 체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중심을 이용한 각도 운동으로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여 모든 신체 기능의 발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며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오늘 저에게 스케이팅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진호 선수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스케이트도 처음 신거든요. 네. 초보자들이 처음 배울 때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듯이 아무래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주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것, 이거 절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얼음판 위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추시고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스케이트가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빙상 경기 중 스케이팅의 종류에는 어떤 종목이 있나요? 네, 스케이팅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스피드 스케이팅은 두 명의 선수가 한자를 이뤄서 타는 경기로서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을 교차하면서 타는 경기로 순위보다도 누가 더 빠르냐 하는 기록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쇼트트랙 스케이팅은 기록보다는 순위가 우선되는 경기입니다. 여러 명이서 같이 타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를 따지는 경기가 바로 쇼트트랙 스케이팅이 되겠고요. 피겨 스케이팅은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미적 요소로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마다 복장과 장비가 다 다른가요? 네, 그 세 가지 종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휘겨마다 각각 스케이터화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쓰는 어떤 복장에서도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피드스케이트화는 스케이트 날의 넓이가 1.5에서 2mm이고 날의 길이는 구두보다 더 길어 앞뒤로 나와 있다. 얼음면에서 접하는 스케이트 날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얼음면에 닿는 날의 표면적이 고를수록 발로 찰 때 얻는 힘이 강해져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된다. 클랩 스케이트와는 뒷날 굽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을 들어 올려도 스케이트 날이 계속 표면에 닿아 있어서 마찰력을 증가시켜준다. 마찰력이 높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쇼트트랙 경기는 코너의 회전이 많으므로 발목의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발이 발목까지 올라오며 신발에서 날까지의 높이가 스피드 스케이트보다 높다. 쇼트트랙은 짧은 각도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코너를 돌기 때문에 신발이 빙판에 닿기 쉬운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스케이트 날의 위치도 중앙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 이건 역시 코너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피겨 스케이트화는 날이 짧고 두꺼우며 점프와 회전, 역회전 등 피겨 스케이팅에서 연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날의 앞부분에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피드 스케이트는 기록으로 승부를 겨루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탄력 있는 편안한 복장이 좋다. 일반적으로 유니폼은 가벼운 원피스로 된 나일론 제품의 트리코를 많이 사용한다. 쇼트트랙은 스피드스케이트 유니폼과 동일하지만 무릎 보호대와 모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겨스케이팅은 종목 특성상 화려한 동작의 예술성과 연기 연출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진다. 스케이트를 탈 때 장갑과 헬멧은 초보자나 선수 모두에게 필수 용품이다. 특히
특히 초보자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은 방수가 되는 두꺼운 것을 사용해야 하며 충돌이나 추돌 사고 등에 대비하여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텐데요.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배워봐야 되잖아요. 경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뭐 스피드 스케이팅은 쇼트트랙과 달리 순위 위주가 아닌 어떤 기록이 빠른 선수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딱 두 명의 선수, 그러니까 최고 기록 순위대로 1, 2, 3, 4등을 나누게 되면 1, 2 선수가 같은 조에서 타게 되고 3, 4위 선수가 같은 조에서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수는 안쪽, 한 선수는 바깥쪽에서 같이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반대편을 돌아간 백스트레이트 쪽에서 70m 구간 안쪽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교체해서 다시 경기를 하는 그런 세파레이트식의 어떤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이 되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은 둘레가 400m인 타원형 트랙으로 70m의 교차 구간이 있다. 부정 출발을 2회 이상 하였을 때나 진로 방해, 반칙적으로 추돌이나 추월을 하는 경우 모두 실격 처리된다. 한 바퀴 이상 추월당한 선수는 앞사람과 4에서 5m 거리를 두고 플레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실격이 된다. 멋있지 않나요? 바로 시작. 마음은 그냥 급하게 나갈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어떠세요? 폼 괜찮나요? 뭐 초보자 올 처음 신으신 것처럼 아주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스케이트화를 처음 신어서 그런지 발이 이게 좀 겉으로 따로 나는 것 같아요. 구두하고. 제가 뭐 잘못 신었나요?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제일 처음에 스케이트 구두에 발을 집어넣으실 때 네. 제일 처음에 축이 되는 것은 어떤 뒤꿈치를 딱 붙이셔야 되는데 아마 운동하시는 시기 아마 앞쪽을 먼저 많이 집어넣지 않으셨나 그리고 뒤꿈치가 좀 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끈을 묶으신 다음에 뒤 발목을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자 어디 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뵀을 때하고는 발목이 네. 상당히 안정감 있고요. 더 편해졌어요. 네, 괜히 앞쪽으로 좀 이렇게 묶으신 것보다 네. 이렇게 묶은 건 어떻게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예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발목을 한번 이렇게 안정감 있게 묶어주기 때문에 좀 더 네. 스케이팅 하실 때 초보자분들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스케이팅을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네. 아니, 초보들은 많이 넘어지겠어요. 아니, 놀래. 아니, 넘어질 때 좀 안 아프게 이렇게 넘어지는 방법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 스케이트 탈 때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넘어지는데 안 아프게 넘어진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네,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넘어지시게 되면 좀 살이 많은 부위, 뭐 엉덩이, 힙 같은 부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지시면 아무래도 좀 부상 위험이 들하실 테고요. 우리 스케이트 탈 때 가장 큰 위험은 아무래도 스케이트 날입니다. 스케이트 날이 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상은 스케이트 날에 찍히는 어떤 그런 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넘어지실 때 가장 크게 유의하실 점은 스케이트 날을 내 몸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시고 살이 많은 부위로 넘어지시는 것이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인 경우 빙판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우선 빙판에서 양쪽 무릎으로 앉으며 양손은 무릎 위에 얹는다. 먼저 오른쪽 무릎만 세우고 양쪽 손은 무릎을 잡고 무릎 각도를 90도로 천천히 일어난다. 빙판에 스케이트를 직각으로 놓고 선다. 두 발은 뒤꿈치를 붙인 다음 약 75도에서 85도 각도로 벌려서 선다. 허리를 낮추고 두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체중은 발 뒤꿈치에 싣는다. 상체는 힘을 빼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보자는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두 팔이나 허리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자세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서 있는 동작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앞으로 쓱쓱 좀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뭐 나가시기보다는 일단 네. 발부터 뛰어놓는 동작부터 배우셔야 되겠죠? 아, 그렇다면 예,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있는 동작 어깨에서 발을 걸리시고 약간 이내지를 잡으시고 네. 발목각을 잡으시고 무릎각 잡으시고 힙을 약간 허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어깨 힘을 빼시고 양쪽 무릎 위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짚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오른발을 뛰게 되면은 왼쪽 손을 짚은 쪽에 조금 더 좀 힘차게 눌러주시면서 오른발을 살짝 뛰었다가 다시 놔주세요. 네. 그리고 자 반대로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자기가 뛰려고 그러는 발 쪽에 누르는 힘을 약간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발을 띄신 다음에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자 걸음마 자세는 스케이팅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세이다. 먼저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그대로 앉은 자세를 취하면서 무게 중심을 엉덩이 쪽에 둔다. 스케이트 날이 11자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양발을 번갈아 가며 들고 제자리에 놓는 걸음마 동작을 연습한다. 11자 걸음마 자세에서 조금씩 앞으로 걷는 연습을 한다. 11자로 앉는 자세에서 한 발씩 앞으로 옮겨놓듯 걷는 방법이다. 이때 맞은편 발이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을 옮겨놓는 동작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V자 걸음마 자세는 양발 뒤꿈치를 가까이 하고 앞쪽은 45도 간격으로 벌린 자세이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양손은 무릎을 잡고 발은 V자 모양을 유지한다. 상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발을 번갈아 가며 들고 제자리에 놓는 걸음마 동작을 연습한다. V자 걸음마 자세에서 조금씩 앞으로 걷는 연습을 한다. 무릎을 들어 다리를 들어준다. 이때 몸의 중심은 빙판을 딛고 있는 발에 둔다. 다시 내려놓으면서 왼발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본다. 어머! 아니 선생님! 와 빠르시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한 발 한 발로 네. 걸으니까 네. 아 점점 재밌어지긴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선생님처럼 빨리 타고 싶어요. 이 넓은 링크장 다 돌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걸음마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한 시간에 한 바퀴 정도밖에 못 돌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밀기 동작을 배워야 되겠죠. 아 밀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밀기 동작은 첫 번째는 자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서 있는 자세 있죠? 11자 그리고 안쪽을 잡은 잡아주시고 발목각 무릎각 힙을 누르시고 허리를 살짝 숙여주시고 무릎에 손을 대주세요. 자, 첫 번째 오른발 밀기 동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 밀기 동작을 들어가면 우리 스케이트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 운동입니다. 그러면 자기 힙 중심을 왼쪽에다 실어주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약간 발목을 쓰러뜨리면서 안쪽 날을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펴주신다고 생각하고 옆쪽으로 밀어주세요. 살짝 밀어주세요. 너무 멀리 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제 반대발이요. 자, 요번에는 오른쪽에 힙 중심을 가지시고요. 안쪽 날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피신다고 생각하고 옆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갖고 오시고요. 자. 그럼 밀기 동작을 일단 오른발부터 떼볼게요. 네. 중심을 잡고. 자, 네. 오른발은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네, 일단은 지금 하게 되면 오른발을 밀게 되면 왼발에 힙 중심을 완전히 실으셔야 되고요. 너무 멀리 뛰시지 마시고 무릎만 살짝 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끌었다가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 왼발 밀기 동작은 제일 처음에 힙을 완전히 발목각 잡으시고 힙을 완전히 오른발에 실으시고 그다음에 무릎을 왼쪽 안쪽 날을 쓰신 다음에 살짝 무릎을 피시면서 옆으로 밀어주세요. 네. 제자리 밀기는 스케이팅의 기본 밀기 자세이다. 11자 모양을 만든 후 오른발을 옆으로 밀어본다. 이때 왼발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때 날의 안쪽 날을 이용하여 왼발을 밀어준다. 이때 오른발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들어올리는 동작은 중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11자 밀기 자세에서 왼발은 전진하고 손은 무릎을 눌러준다. 이때 스케이트 안쪽 날을 이용해서 밀어주면서 전진한다. 왼발도 같은 방법으로 밀어주고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야 한다. 기본 준비 자세에서 양팔을 벌린다. 오른발은 밀면서 무릎을 편다. 이때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야 한다. 오른발은 제자리에 오고 왼발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이때 양팔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감각을 익혀야 한다.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해본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발은 옆으로 밀면서 출발한다. 이때 밀은 발의 무릎이 거의 펴졌을 때 뒤꿈치에 힘을 주면 양발이 다시 11자가 된다. 전진하면서 밀은 발을 들어서 11자 자세를 유지하고 양팔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자기가 킥하는 발의 반대 손이 뒤쪽으로 뻗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육상 동작과 다른 동작은 뒤로 뻗을 때 팔꿈치가 펴져서 일자로 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약간 아까 똑같은 동작으로 잡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팔을 미는 동작을 가볍게 일단 한번 해봐주세요. 키까지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쭉 하고 쭉. 그렇죠? 자, 어깨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 상박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어깨에서 팔꿈치 있는 데까지를 흔들어주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흔들어주시는 동작이 되는데요. 자, 항상 팔 흔들으실 때 옆에 갈 때는 두 개가 서로 동시에 가서 교차가 돼서 앞으로 하나는 뒤로.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요것이 박자가 맞으면 아주 예쁜 동작이 되겠죠. 자, 한번 흔들어 보시죠. 자, 가보시고. 자, 이 손 동작이 자기의 인중 가운데 네. 미간 있는 쪽에 요 정도 딱 보일 정도만 올리시는 것이 딱 예쁜 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뻗으실 때도 자, 쭉 하셔서 쭉 일자로 올라가셔서 뒤쪽에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손바닥이 허공을 향하지 않고 수돗날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팔을 흔드는 것은 속도를 내기 위한 중요한 동작이다. 앞으로 오는 팔은 자신의 인중 높이에 맞추고 뒤로 가는 팔은 자신의 몸을 스치듯 뒤로 뺀다. 팔을 흔들 때는 어깨와 팔꿈치 부분만을 흔들면서 팔꿈치는 펴줘야 하고 손은 일직선으로 펴야 한다. 11자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은 들어서 옆으로 편다. 앞으로 오는 팔은 자신의 인중 높이에 맞추고 뒤로 가는 팔은 엉덩이를 스쳐 뒤로 펴고 이때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야 한다. 네, 지금까지 많은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아, 근데 뭔가 한 가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바로 멋진 폼? 선생님, 폼도 중요하잖아요. 네, 서 있는 동작, 네. 그다음에 밀기 동작. 손 흔드는 동작. 그렇다면은 옆에서 밀고 아무래도 어떤 스케이팅은 멋지게 보여야 되겠죠. 다른 선수들 보면 이렇게 건. 뒤로 갈 때 뒤로 가는 동작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되게 멋진 모습이 많던데요. 네, 그리고 킥을 하고 나서 이제 발을 뒤로 빼는 동작을 배우도록 해야 되겠죠. 전진을 네. 하게 되면 뒤쪽에서부터 밀고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옆쪽으로만 밀고 바로 갖고 오기보다는 옆으로 밀고 그다음에 다리를 뒤로 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옆으로 밀어주셨고 그다음에 자, 이것이 자기 어쨌든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데 네. 자기 스케이트가 내 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심을 잡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킥을 하시고 옆으로 밀기 동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케이트 날을 뒤에 찍어주실 때 나하고 몸에 최대한 대로 가깝게 가져오시면서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밀기 동작을 하실 때 오른발을 밀려면 자, 왼쪽에 중심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중심을 가지시고 옆으로 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를 찍어주세요. 무릎을 약간 뒤로 빼주셔야죠. 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을 다시 모으시고요. 첫 동작 가서 모으시고 다시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숙여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힙 중심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와서 찍어주세요. 네, 그렇고. 네. 어우,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팔을 모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뒤에 가서 지금 스케이트날 이렇게 찍어주는 동작을 가지라고 한 것 자체가 중심을 잡기 편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지금 찍어주라고 하는 동작이죠. 스케이트를 타면서는 찍어주는 동작이 없게 되겠죠. 의자를 이용해서 발 뒤로 돌리기를 연습한다. 왼쪽 발은 움직이지 말고 오른쪽 발만 밀면서 옆으로 편다. 오른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이 왼발 뒤꿈치 부분에 가까이 가도록 놓는다. 다시 기본 자세를 잡고 똑같은 순서로 발을 바꾸어 뒤로 돌리기를 연습한다. 옆으로 밀고 뒤로 돌리는 발과 중심을 잡은 발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한다. 이번에는 양팔을 벌리고 주행하면서 발 뒤로 돌리기를 한다. 양팔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 뒤꿈치 부분에 주먹 하나 간격으로 가까이 놓는다. 한쪽 발을 들어서 옆으로 폈을 때 스케이트 날은 옆에서 보았을 때 일자, 정면에서 보았을 때 11자가 되어야 한다. 손 앞뒤로 흔들기와 발 뒤로 돌리기 동작을 결합해서 연습한다. 발을 옆으로 밀 때 손 동작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 동작을 유지하면서 발을 뒤로 돌리고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올 때 손 동작도 무릎 위로 돌아오는 기본 자세가 된다. 양팔을 곧게 펴서 균형을 잡고 한쪽 발로만 주행하는 연습을 한다. 모든 체중이 한쪽 발의 스케이트 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발목이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뒤로 돌린 발은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힘을 빼고 균형을 잡는다. 실제 주행 동작의 가장 근접한 단계로서 손과 발의 정확한 동작과 안정적인 균형감을 완성하는 연습 과정이다. 손과 발 동작에서는 최대한 곧게 펴지도록 하며 발을 뒤로 돌리고 90도 전진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 발로 주행한다. 초보자인 경우 발의 균형감에 신경이 집중되어 손과 어깨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 네, 손 흔드는 동작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네. 일반인들이 손 흔드는 동작을 보면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손 흔드는 동작에서 바로 어깨를 심하게 앞쪽으로 내미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 흔드는 동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박, 즉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분을 갖다가 흔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어깨가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 흔 동작은 항상 앞쪽으로 갔을 때도 손바닥이 보여서도 안 되고 손등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수도가 지어지듯이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항상 상박 와서 자기 인중 정도가 딱 보일 정도,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뻗을 때도 똑같이 쭉 뻗으셔서 팔꿈치를 반드시 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나 일반 그 잘 타는 사람들을 보면 곡선 코스를 굉장히 멋지게 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곡선에서 자칫 보면 이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코너에서, 우리 스케이트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자기 힙과 어깨선이 있게 되면 힙이 어깨선보다 더 올라가 있는 자세가 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항상 힙이 더 내려가 있어야 되고요. 자, 발목각 똑같습니다. 발목각, 무릎. 아까 우리가 밀기 동작에서 보게 되면은 힙 중심을 완전히 왼발에 실어주라고 했었죠? 네. 지금 그거와 똑같은 자세가 나오면 됩니다. 이 자세 똑같이 나오고 이 자세가 되면 왼발에 완전히 중심을 실어주신 자세에서 오른발은 거의 중심이 없으니까 띄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살짝 무릎을 펴고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그 자세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펜스를 잡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취한다. 오른발만 얼음판을 밀면서 편다.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일자와 세로 11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으로 넘긴다. 왼쪽 발을 들어 기본 자세로 돌아간다. 이 과정을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해서 연습한다. 양팔을 벌리고 기본 자세를 취한 다음 한쪽 손을 펜스에 기대고 코너 자세를 연습하는 방법이다. 한쪽 발을 들어 반대쪽으로 넘길 때 양팔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너 자세는 발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이동하는 체중의 중심을 균형 있게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펜스에 너무 기대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제 한 손을 흔들면서 코너 자세를 연습한다. 오른발을 들어 넘길 때 오른손이 동시에 뒤로 젖혀지면서 곧게 펴지도록 하며 이때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복해서 연습한다. 코너 자세를 연습할 때 실제 코너링에서 느끼게 되는 원심력을 상상하면서 몸의 중심을 이동하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마스터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바로 스피드 게임이거든요. 시작이 반이란 말을 여기서 써도 될까요? 먼저 스타트를 잘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중거리, 단거리, 뭐 장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종목은 바로 500m 최고 단거리 종목이 되겠죠. 네. 그리고 500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타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스타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자, 스타트에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수들이 쓰는 찍고 뛰는 스타트 자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왼발을 앞날에 찍고 뛰는 스타트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쓰는 두 발을 대고 뛰는 스타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들이 뛰는 스타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스타트 자세는 11자 있는 자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스케이트 날까지 해서 45도를 옆으로 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자세 그대로 해서 뒤에 있는 오른발을 약간 인해치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 아까 똑같이 발목각, 무릎각을 잡아주시고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뒤쪽에 70%, 앞쪽에 30%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은 앞쪽으로 살짝 굽혀서 앞쪽으로 봐주시고 오른손은 쭉 뻗어서 뒤쪽으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들리게 되면 지금처럼 왼발을 앞쪽으로 내주시게 되는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인데요. 자, 왼발을 내주게 되는 동작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발을 알아보게 되는 동작에서는 그냥 왼발을 내시기보다는 오른발을 밀어주시면서 왼발을 내주시는 동작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주시면서 왼발을 첫 발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작이 바로 스타트의 어떤 첫 번째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앞발의 스케이트는 스타트 라인의 직각이 되게 하고
뒷발의 스케이트는 스타트 라인에 평행하게 한다. 상체는 전진 방향의 정면에 가깝게 위치하며 너무 아래로 수그러지면 안 된다. 시선은 전방을 향하며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어깨 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가지런히 펴 들어올린 자세가 적합하다. 무릎은 100도에서 110도 정도의 각으로 구부린 상태가 좋다. 몸의 중심은 뒤쪽 스케이트에 싣고 출발 신호에 따라 스케이트 뒤쪽의 중심을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면서 폭발적인 순발력으로 스타트한다. 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집중력이며 기술적으로는 출발과 동시에 몇 발을 뛰어나간 후에 활주를 시작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아, 아니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 선생님. 네? 좀 더 멋지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폼나게 타는 방법. 그런 방법 뭐 없나요? 좀 더 멋지게, 빠르게, 폼나게. 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뭐예요? 바로 꾸준한 연습이죠. 꾸준한 운동에는 난도가 없습니다. 네. 꾸준하게 연습하다 보면 그 누구라도 멋지게, 폼나게 탈 수 있는 게 바로 스케이팅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빠르게 타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운동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스케이트는 특히나 두 개의 칼날 위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아주 위험한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것 딱 한 가지는 네. 바로 준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것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준비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 운동과 함께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게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꽃이죠? 쇼트트랙을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 글쎄요. 그 올림픽이라는 것이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어쨌든 네. 그때 당시는 세계 최강의 어떤 쇼트트랙 선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때의 기분이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네. 그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그 긴장감 그것이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다시 또 경험해보고 싶은 저의 어떤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 쇼트트랙에 또 최강국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다른 나라 선수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많은 훈련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한 유럽 선수들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훈련량이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의 훈련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너에서 타는 어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코너 벨트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벨트를 허리에 감아주고 당겨주면서 같이 하는 어떤 코너 벨트 훈련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 외국에서 감히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네. 바로 스케이트 날을 휘어주는 밴딩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와, 얘기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쇼트트랙의 기본부터 코너 기술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은 반경 8m의 곡선 주로가 111.12m 트랙이 약 45% 차지한다. 쇼트트랙 경기는 스케이트 날의 앞부분이 결승선에 닿았을 때 완주로 인정한다. 충돌의 책임은 추월당한 선수가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추월하는 스케이터에게 있다. 경기 중 한 바퀴 이상 뒤처진 선수는 앞선 선수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트랙 바깥쪽에서 경기해야 한다. 스피드는 기록 경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쇼트트랙은 경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기록이 빠른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즉 순위 위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벨트 잡아당기기는 쇼트트랙에서 코너를 돌 때의 힘을 기르는 훈련이다. 선수들은 코너워크에서 상황에 따라 한쪽 발만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안쪽 코너를 돌 것인지 양발을 번갈아 움직이며 바깥쪽으로 힘있게 치고 나갈지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밴딩 기술은 스케이트 날이 안쪽으로 휘어진 정도를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왼쪽으로 약간 굽어진 스케이트 날을 만드는 것인데 밴딩 기술로 만든 스케이트 날은 얼음에 닿는 부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코너링이 손쉽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코너링에서의 스피드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와, 말씀드리니까 이 쇼트트랙을 더욱더 배워보고 싶은데요. 근데 초보자들도 가능할까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코너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선수급이라고 불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팅의 코너에서는 왼발을 대고 오른발을 넘기고 그다음에 왼발을 다시 킥을 해준다는 것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코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쇼트트랙의 코너는 왼발도 턴을 써주고 오른발도 턴을 써준다는 겁니다. 같이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두 발을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 왼발을 대고 지금 왼발을 오른발을 들인 상태에서 왼발을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오른발 넘어가서 왼발이 들린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오른발 놓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요. 왼발을 놓고 돌아가고 오른발을 놓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동작이 쇼트트랙의 코너 동작이 되겠습니다. 와, 멋있어요. 쇼트트랙에서는 코너링이 생명이다. 코너링을 할 때의 동작을 구분하여 살펴보자. 먼저 오른발 밀기가 완료된 순간이다. 밀기 후 왼다리를 펴면서 동시에 오른다리를 넘긴다. 실제로 경기에서는 오른 칼날이 착지되는 순간에 왼다리를 다 밀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른 칼날을 착지하고 난 후에 왼다리 밀기를 더한다. 즉, 오른다리가 착지되는 순간 왼다리는 150도 정도 굽혀져 있다가 오른 칼날이 빙면에 닿고 나서 나머지 30도를 더 펴는 각운동을 한다. 크로스오버한 오른 칼날이 얼음에 착지될 때 오른다리 무릎각은 90도를 유지하고 이때 왼다리 무릎각은 150도 정도이며 왼다리 밀기를 30도 정도 더해서 완전히 펴준다. 펼쳐지는 예술이죠. 바로 피겨 스케이팅인데요. 저는 이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겠더라고요. 와,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활보하는 이 선수들을 보면 역시 피겨 스케이팅은 매력 있는 스포츠다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도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저를 도와서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피겨 스케이팅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피겨의 종목에는 어떤 게 있나요? 피겨의 종목에는 싱글 스케이팅과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 댄싱, 싱크로나이즈 네 종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 그럼 김연아 선수가 펼치는 경기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나요? 싱글 종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종목 아래는 점프와 스핀, 그리고 각종 스텝들과 어우러진 풋워크, 모든 작품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하고 있는 건 싱글 종목이에요. 피겨에는 개인 경기인 싱글과 파트너와 함께 연기하는 페어 스케이팅이 있는데 고난이도의 기술일수록 많은 점수를 획득한다. 아이스 댄싱은 빙상의 스포츠 댄스로서 파트너와 함께 표현하는 예술성으로 우위를 가르며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은 12명에서 32명까지의 단체 선수들이 선이나 원형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든다. 이 경기는 팀원들이 표현하는 형태 변형의 난이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선생님, 저는요, 이 김연아 선수처럼 멋진 이 회전과 점프가 배우고 싶거든요. 김연아 선수처럼 하려면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왜요? 어렸을 때 그 순발력과 네. 유연성, 그리고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몸이 커서라도 다 기억이 되거든요. 저도 뭐 아직 뭐 유연성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뭐부터 배울까요? 스케이트의 기본인 활주하고
걷기 정도부터 배울 거예요. 자, 걷는 거를 하려면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서 무릎을 90도 이상 올려서 걷습니다. 걸을 때는 약간 탕탕 소리가 나도록 무게중심을 밑으로 실으세요. 제자리 걷기 자세는 다양한 스텝의 기본 동작이다. 우선 제자리에서 양팔을 벌리고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다리는 약 90도 정도 올려서 걷는다. 양팔은 중심을 잡고 양발은 번갈아 가며 들고 제자리에 눕는 걷기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해본다. 스케이트 날이 11자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한 발씩 앞으로 옮겨놓듯 걷는 방법이다. 이때 내딛는 발은 바닥을 차듯 발을 옮겨놓는 동작으로만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제 걷기를 해봤잖아요. 다음 동작은 어떤 게 있나요? 걷기 다음에 이제 항아리 동작을 할 거예요. 항아리 동작을 하는데 항아리는 약간 V자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안쪽 엣지를 사용할 거예요. 안쪽 날을 무게중심으로 싣고 일어나면서 앞에를 모아줍니다. 네. 자, 뒤에를 붙이세요. 뒤에를 붙이고 V자로, 네, V자로 만드셔서 네. 자, 무릎을 앞으로 굽인 상태에서 네. 안쪽 날로 무게중심을 실으세요. 그 다음에 벌려서 일어나면서 모으세요. 쉽지요? 자, 다시 한번. 자, 안쪽 날에 무게중심을 실고 일어나면서 모으세요. 발 앞쪽은 45도 정도 벌려서 V자로 만든 후 중심은 발목 안쪽으로 힘을 실어 벌렸다가 오므려주면서 모아준다. 이 동작은 항아리 모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고 허리는 곧게 펴고 양팔로 중심을 잡는다. 안쪽 날을 사용하면서 빙면을 미끄러지는 느낌을 배울 수 있다. 이번에는 발 앞쪽을 모아주고 뒤꿈치를 45도 정도 벌려서 발목 안쪽으로 힘을 실어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모아준다. 왼쪽은 중심이 되고 다른 반대쪽 다리로 밀어주는 동작이다. 발목 안쪽 날에 힘을 실어 밀어주고 다시 모아주고 반대로 밀어주고 다시 모아준다. 발을 밀 때는 발바닥 전체가 빙면을 같이 눌러서 밀어주는 것이 좋은 스케이팅이다.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은 전방을 바라본다. 왼쪽으로 할 때는 왼발을 오른발 위로 넘겨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원을 만들어주거나 반원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때 손과 시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양발은 항상 나란히 11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스케이팅하는 다리에 중심을 실어준다. 봤는데요. 선생님, 초보자도 이 스핀을 할 수 있을까요? 초보자도 당연히 스핀을 할 수 있죠. 스핀이라는 것은 피겨스케이팅 안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한쪽 날의 중심으로 아웃엣지로 계속 도는 것을 스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기초적인 동작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어요. 네. 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반동을 준 상태에서 다시 두 바퀴 정도 돕니다. 이게 아웃했지 누른 상태에서 중심으로 돈 스핀이거든요. 요게도 발전되면 업라이트 스핀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스핀은 하나의 엣지로 온몸의 균형을 잡아 중심축 위에서 회전을 하는 것이다. 업라이트 스핀은 상체와 다리가 일직선이 되어 제자리에서 도는 기술이다. 스텝과 턴의 정밀함, 안정적인 자세와 밸런스, 엣지의 컨트롤과 흐름이 좋아야 강하고 빠른 회전을 할 수 있다. 시스핀은 한쪽 발을 축으로 하여 허리를 낮게 내리고 움츠린 자세로 회전을 하는 기술이다. 시 자세는 엉덩이가 스케이팅 레그, 즉 공중에 들고 있는 다리의 무릎보다 높지 않은 자세로 실시해야 한다. 카멜 스핀은 상체와 한쪽 다리가 수평으로 일직선이 되어 T자 모양으로 회전하는 기술이다. 좋은 스핀이란 중심축이 잘 잡혀서 그 하나의 중심점을 벗어나지 않고 빠르게 많은 회전을 하는 것이다. 등을 뒤로 젖혀 회전하는 기술이 레이백 스핀이다. 피겨 스케이팅은 동작의 기술성과 예술성이 결합되어 있다. 실제 경기에서는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예술적 표현력이 우수할수록 좋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김연아 선수처럼 현명한 점프는 아니지만 초보자들이 배울 수 있는 점프를 한번 배워볼게요. 선생님. 예. 네, 제가 가장 기초적인 점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점프가 와. 바로 왈츠 점프라고도 하고 쓰리 점프라고도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동작일수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초보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점프 1회전부터 3회전 반까지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다 연습을 하는데 부상의 위험이 많으니까 아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진 바깥돌기를 하다가 뛰어올라 반 회전하고 반대쪽 발로 착지해서 그대로 후진하게 된다. 빙상 표면에서 하는 3턴을 공중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진 안쪽 돌기를 하다가 한쪽 발로 점프해서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다른 쪽 발로 착지해서
그대로 후진 상태로 이어나가는 기술이다. 후진 밖으로 돌기를 하다가 오른발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오른발로 착지한 뒤 그대로 후진 밖으로 돌기로 연결한다. 후진 안으로 돌기를 하다가 스케이트날 앞쪽이 톱 위로 점프를 하는 포우를 해서 공중에서 1회전한다. 일반적인 점프는 뛰어오르면서 회전을 하지만 플립은 점프한 이후부터 회전하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뒤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중에서 1회전하는 점프를 말한다. 후진하여 주행 가다가 스케이트 발끝으로 바닥을 찍으면서 뛰어올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착지하게 된다. 다양한 동작들을 배울수록 재미도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선생님, 초보자들이 재밌게 쉽게 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초보자들이 어느판에 들어오면 네. 먼저 점프하고 스핀 먼저 하려고 해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렇지만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네. 연습을 하면 나중에 더 멋있는 점프와 스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습만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